자, 여기 라네드라고 하는 잡지사 기자분하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따 인터뷰 할 겁니다. 옆에 기자분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 찍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잡지가? 야신이 저도 일상에서 아, 독특한 인물들 취재하고, 그리고. 독특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라이프 잡지? 우리 평상의 일상의 잡지요? 아, 저도 라이프지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프지가 6.25 전쟁 때 그 참혹한 현장을 굉장히 많이 찍은 그 잡지사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 진짜요? 영화에도 나오죠. 그 베스트가 네. 나온 영화. 아, 그래요? 영화에도 막 나오고요? 네. 하여튼, 그 라이프지라고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쟁 실제 상황 있잖아요. 그 참혹한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러 다니고 목숨 걸고 돌아다니던 기자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유형에 비슷한 전쟁 나면 또 가시나요? 야, 우리 기자분 라네드 기자 좀 바짝 붙여서 하네. 라네드 기자님이시네. 반갑습니다. 아, 저 인터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일식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아, 김밥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자님 좀 이따 몇 개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라면의 뜻이 뭔가요, 물어보는데? 아, 원래는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 네, 프랑스어를 조금 이제 바꿨어요. 아. 이게 르네드라는 건데, 그거를 좀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좀 만든 말이긴 한데, 힐링이라는 말인데. 아,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치유하고, 원래는 제가 건강이나 이쪽 관련된 기사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일상 라이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좀 일상인들의 좀 독특한 모습, 일상의 좀 독특한 상황들, 이런 걸 좀 많이 찍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 무슨 잡지가 아니고 그 무슨 단행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서점에 가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딱 꽂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좀 컨셉도 있고. 네, 종이 질이 되게 좋네요. 네. 그 저희가 거의 100% 사진도 다 찍고요. 아, 진짜요? 네. 야, 고양이도 있고, 야, 사진 잘 찍으신다. 네, 저희 포토그래퍼들이 되게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봐, 사진 봐봐. 야, 이거 사진 어디 궁전을 찍어 오셨어요. 야, 이거 사진 진짜 괜찮다. 예, 해외에 나가서 직접 찍어오는 것도 많고, 국내에도 되게 아름답거나 또 이렇게 나오시는 인터뷰 하시는 분들 되게 멋진 분들 많잖아요. 꼭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야식인이죠. 이런 분들. 그렇지, 그렇지. 안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잡아내죠. 예. 아, 그래요? 예. 야, 이런 것도 봐봐, 사진 봐봐. 와, 엄청난데? 여기 어디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아, 동남아시아네? 예. 야, 이거 살려면 서점 가서 사야 돼요? 교보문고 인터넷 뭐 온라인에서도 파나요? 가능하고, 네. 개간지 이 비정기 간행물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1년에 4번 발행되는데요. 네. 아, 그래요? 1년에 4번 발행된대요. 이것도 뭐 이렇게 좀 주변에 저희들은 이렇게 유명한 분보다는 좀 평범한 분들 많이 좀 찾아서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분 좀 유명하신 분. 광고니까. 유명한 사람. 잠깐만.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이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못 찾아. 아는 사람 없네. 저기. 그런 건 이제 무슨 영화 관련된 기사니까 좀. 그것도 잘 모르고. 자. 없네. 아무튼 사진이 진짜 잘 찍었다, 이거. 예, 제가 사진. 찍는 것마다 다 화보네. 공들여 좀 찍는 편이고요. 아, 우리 기자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 저는 아니고요. 우리 포토그래퍼님들이. 아, 진짜요? 앞에 포토그래퍼님이 찍으신 거예요? 다. 유명한 또 우리.
신한섭 시장님. 아, 진짜? 카메라도, 야, 카메라도 좋다. 잠깐만, 이분, 이 사람, 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이제 드라마의 한 컷을 좀 네. 비슷하게 따라해서. 여기에 이제 제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이번 달 말에 저희가 발간할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와. 네.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온라인 매체에도 저희가 송출해서 이렇게 딱 야식인님 검색하면 온라인에서도 보여요. 고맙습니다. 옆에는 기자분이에요. 여기 라메드라고 하는 그 잡지회사 기자님 되겠습니다. 오늘 야식인님 특별하게 또 저희가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야외 좀 뭐랄까 이렇게 식당들을 많이 좀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 약간 좀 화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김밥이 크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런 큰 김밥이 보통 웬만하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전국에 다 뒤져봐도 이렇게 큰 김밥 파는 데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원이래요. 만 원. 와, 김밥 나왔다. 아, 야, 저거 뭐 먹는 거 아니야? 일단 야. 먹방을 좀 진행하셔야 되니까. 아, 좀 더 안정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아, 집이 어디세요? 저는 쌍문동이요. 아, 쌍문동이요? 네. 거기 그 병원, 한 유명한 병원 있죠? 한일병원인가? 한일병원. 네. 쌍문동이 거기가 또 둘리가 태어난 고향 아닌가? 그리고 응답하라 1988. 그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북한산이나 동사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쌍문동. 거기. 거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되게 좋아요, 쌍문동. 그 다음에 조남이라도. 아, 조남이 여기 있어요. 아까 내 명함을 받았거든요. 예, 예, 아, 저도 명함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명함. 아, 명함이 아주 예, 굉장히 아주 컬러풀하게. 아, 그래요? 예, 되게 멋지게 있습니다. 조남이 편집부 이사님이시네요. 아유. 김준 이사님 되겠습니다. 임준입니다. 임준. 아, 미안합니다. 임준. 아, 임준 이사님. 기자님 이제 앉으셔서 인터뷰. 네. 기자님도 한 먹방 하실 때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라면 최대 몇 개 드시냐? 아,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두 개 먹어봤는데. 두 개요? 한 20개 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야식이님을 취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물론 이제 먹방 하시는 그 DJ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예. 네, 유명한 분들 많고. 야식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예. 이렇게 또 야식이님 보면은 뭐 보니까 이렇게 방송하면서 기부 관련된 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과거에 또 전력에 또 지금 안 하시지만 학원 강사? 야, 학원 강사 옛날에 했었어요. 예. 네, 그런 것도 되게 이치롭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가져가고 있어서 오늘 여쭤보고 싶어서 만나서. 아, 진짜요? 야,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가까운 데서 오셨죠? 네, 저희는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아, 여기도요? 네. 저보다 훨씬 가까운 데서 오셨네. 야식님 지금 어느 집이세요? 아,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방송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먹방을 위해서는 네.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도 갔다, 마라도 있잖아요. 먹방하러 마라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백령도 갔다 오고. 마라도에서 뭘 드셨어요? 마라도 짜장면, 그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에서, 미운 우리 새끼 알죠? 김건모가 마라도에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와, 맞아. 그래서 아홉 그릇을 거기서 먹고 왔어요. 와, 놀랬겠네, 오늘. 별로 안 놀라졌네. 백령도는 해산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백령도는 김종국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아, 거기서 냉면 먹었어요. 저저번 달인가? 그래갖고, 아, 나 가야 되겠다. 아, 이게 그 뭐, 먹방 하신 분들이 다들 사연이 있겠지만, 야식이님은 이 먹방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먹방이요? 아, 그 먹방을 어떻게 하다가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그냥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방송, 예. 뭐 아프리카 TV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 곳에서 먹방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엄청 잘 먹는데 나보다 지지 않을 정도로
나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취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말씀한 대로 아까 처음에 네. 겸손하게 네. 이제 야식인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도 많다고 했는데 네. 이게 먹방은 이게 많이 먹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시청자들이 많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많이 먹는 거에 따라서 네. 시청자 수가 좀 이렇게 먹는 양에 비례한다고 해야 되나? 아, 많이 먹을수록. 제가 만약에 라면을 집에서 열 봉지를 먹잖아요. 네. 근데 한 봉지를 먹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시청자 수 확 떨어지죠. 아하. 시청자 수 확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신 먹방 중에 가장 많이 먹은 양은? 가장 많이 먹은 거. 햄버거는 20개 먹어봤고요. 네, 그 롯데리아 데리버거라고 20개 먹어요. 데리버거면 좀 느끼할 텐데. 네. 약간 데리야끼 소스가 느끼한 면이 네. 있죠. 콜라 리필해서 계속. 그리고 많이 먹어본 거 말씀하셨는데 네. 라면을 14봉지 먹어본 적 있어요. 참깨라면, 오뚜기 참깨라면. 특정 참깨라면은 좀 네. 맛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매니아도 있죠. 네, 참깨라면. 네. 고소한 맛. 그 참깨라면이 맛의 포인트는 네. 그 고추기름하고 계란블럭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의 그 고소한 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깨라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그 라면에 깨를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 많이 드셔보신 것 같아요. 햄버거 20개, 와. 햄버거 20개 먹을 때 진짜 힘들게 먹었어요. 그거는. 네. 진짜 힘들게 엄청난 도전으로 먹었습니다. 라면하고 다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고. 엄청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가서 조금. 네, 이것도 양이 많은데 햄버거 20개보다는 적죠. 그렇지. 시인님 지금까지 먹어본 네. 양이 아니라 정말 맛있다. 라고 네. 하는 음식. 아,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 지금 제가 여기 나스에 오고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고 방금 김초밥을 먹은 상황에서 다른 음식을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 초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초밥, 회 이런 거. 아, 주로 해산? 저 옛날에 그 회전 초밥 있잖아요. 그 회전 초밥 거기서 막 70접시? 무한리필 거기 가서 네. 70도씩 먹은 적 있고 마라도 가서 짜장면 먹었을 땐 백냉면 가서 냉면 먹었을 땐 좀 아쉬웠어요. 해산물. 아, 해산물이요? 네. 아, 근데 뭐 해산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거죠 뭐. 그러면은 아까 설명해 주신 햄버거 20개 네. 뭐 라면 13봉지 네. 14봉지요. 14봉지 네. 이게 좀 뭔가 내설만한 뭔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설만한 기록이요? 네, 뭐 이때면 내가 대표 기록 뭐 이런 거 해서 햄버거 20개는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저 말고도 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겸손한 차원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왜냐면 저도 잘 드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 지금 150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야식 20개 먹는다고? 난 25개 먹는다 이런 분명히 있거든요. 숨은 고수들 진짜 많아요. 은근히.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DJ를 하기는 좀 그렇고 예. 하지만 엄청 먹는 그렇죠. 평상시에는 예. 쟤 뭐야? 쟤 나보다 못 먹잖아 이러신 분들 많다니까요. 진짜로. 숨은 고수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까도 있었어요. 라면 자기 라면 열 봉지 먹는다고. 네 봉지 적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게 네. 배가 찬다고 탈을 쓰는데 네. 많이 먹으면 막 어지럽고 네. 힘들잖아요. 막 네. 소화가 안 되니까. 많은 양을 드시면은 어때? 막 그래도 나는 기분이 되게 좋아. 뭐 아니면 좀 약간 버거운데.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배가 좀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도 더 들어갈 배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좀 상큼한 디저트 이런 게 좀 땡기죠.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좀 음식들.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땡기죠 지금 현재는. 끝나고 제가 아이스크림으로. 아, 그쵸? 쭈쭈바 이런 거. 혹시 10개씩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예. 먹방하시는 BJ분들이 이게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먹다 보면 또 건강 관리나 이제 뭐 관리들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좀만 옆으로 보시면 돼 가운데로 네. 네. 그 특별한 건강 관리 같은 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 뭐 아 그런 운동이요? 속을 좀 보호하는 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저는 뭐 따로 챙겨 먹는 약 뭐 그다음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뭐 비타민제도 따로 챙겨 먹고 이런 거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먹어요. 양배추 환 이런 거 있잖아요. 파, 양배추 아, 알아요? 양배추. 그 양배추가 위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서 네. 양배추 환을 뭐 종종 먹어요. 이거 뭐 자주 저기 정해놓고 먹는 건 아닌데 가끔 사놓고 제가 먹어요. 그런 거 먹고 아니면 운동은 달리기를 주로 많이 하죠. 아, 많이 뛰시는구나. 네. 네. 정기적으로 매일 뭐 조금씩 하신다든지. 그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없는데 거의 매일 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몸 컨디션 안 좋으면은 또 또 오늘 좀 귀차니즘이 또 발동하면 또 안 뛸 수도 있고. 운동은 안 해도 되지만 네. 먹방은 생방송이니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컨디션 오늘 진짜 안 좋다. 근데 또 오늘따라 또 뭔가 이렇게 도전해야 될 양이 많다. 네. 아 이럴 때 그 비장한 어떤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불굴의 정신을 한번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먹방할 때는 먹방하기 전에는 배고픈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 그리고 또 안 먹고 좀 그렇죠. 네. 많이 배고파야지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곤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잠을 좀 충분히 네, 잠을 좀 충분히 자고 네. 휴식을 좀 취한 상태에서 먹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운동 선수하고 좀 비슷한 이제 관리를 좀 몸 관리를 했다가 네. 당일날 이제 좀 최선의 그 네, 그렇죠. 컨디션으로 최선의 컨디션으로 방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예. 네. 누가 돼서 그런지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해서 그렇게 듣고 들어? 먹방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 먹방을 예. 즐겨보는 어떤 한 이제 네티즌인데, 예. 아, 이 먹방을 하시는 BJ들은 자기가 보통 약간 히어로 같다, 히어로, 영웅 같다. 예. 예. 뭐 마블 히어로나 뭐 이런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는 아니겠지만, 예. 뭔가의 그 앞에 엄청난 그 고난과 이 역경을 예. 그 능력을 해치우면서 이제 또 나 이런 모습들 통해서 또 이렇게 약간 큰 기쁨을 얻는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분야든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면은 이렇게 뭔가 좀 신기하게 보게 되고 집중 그 사람에게 좀 집중하게 되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걸 이렇게 좀 잘 먹는 편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저에게 많이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선생님은 히어로라고 생각하는 또 매니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독자 수도 되게 많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예.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해서 궁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 사회적인 트렌드가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이었고 우리 식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나 혼자 딸랑 이렇게 밥 먹는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 혼밥. 근데 혼자 밥을 먹기에는 좀 문화적으로 난 옛날에 항상 우리는 항상 늘 같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 체내에 있었는데 그거 혼자 먹으려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 방송인 BJ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먹방을 시청하면서 같이 먹으면은 아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듯한 대리만족 이런 걸 이제 또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무슨 TV 방송에 보니까 이제 네. 술 먹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 술 먹방이요? 그 인생 술집이라는 아, 아 알아요 신동엽 나 네, 네. 그 프로를 할 때 그 TV 앞에 술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사람도 있대요. 예. 네. 네, 그리고 저 먹방도 이렇게 드실 때 옆에서 몰고 같이 먹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네. 먹방을 보면서 오늘 나 뭐 먹어야지 라는 그 메뉴 아, 메뉴 결정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오늘 뭐 먹지? 막 이러면서 아 집에서 막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먹방을 딱 켰는데 저 친구가 이걸 먹고 있더라. 나 그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지금 막 저기 이제 김밥집으로 막 뛰어가시는 그렇죠. 김밥집 뛰어가시거나 초밥집 뛰어가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빨리 뛰어가시면 야, 오늘은 김밥이다. 그래서 입구서 이렇게 뛰어가실 것 같은데. 야, 우리 쭈니 오빠님께서 별풍선을 또 119개를 또 맞습니다. 별풍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좋죠. 아니면 옵션은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저거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현금처럼 주시는 거거든요. 저거를 제가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스폰서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 한 개에 100원이면. 병원권은 119개면은 거의. 100개면 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거를 현금으로 살려면은 만원 훨씬 넘게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또 인기가 있으시, 매니아 하시나 봐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기 올라오신 거 방송을 보니까 따님이 가끔 출연하시는 거예요? 예, 아직 딸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 딸? 예, 예. 제가 작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아, 네. 그 애기는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튼튼한 애가 좀 우량한 거 같아요. 아, 야식 딸이 먹는 거 되게 잘 먹어요. 야식이 단 거서 그런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모님도 잘 드시나요? 아니, 우리 애기 엄마는 미식가고, 전 대식가. 아니, 입이 좀 길진 않고 짧아요, 약간. 미식과 대식이 합쳐진 정도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한 달에 지출되는 그 양이 좀 먹는 양으로. 아. 일적으로 하신 거긴 한데. 네. 네, 근데 방송 안 할 때는 많이 그렇게 안 먹어요. 왜냐면 방송 안 할 때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아, 오히려 좀 조절하시는 거. 네, 그렇죠. 집에서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랬죠.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강사도 하시고 예. 지금은 따로 BJ 하시는 거 이외에 뭐 하시는 일? 유튜브 이제 업로드하고 예. 그게 또 일이죠. 예. 아, 예. 이게 사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아프리카 BJ나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뭐 광고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를 결제를 받고서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수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수입은 예전에는 아프리카 TV 하고 유튜브하고 수익이 아프리카 TV가 더 많았어요. 제가 방송 처음 했을 때는 네. 유튜브 수익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보다 유튜브 수익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역전돼서 지금은 유튜브가 훨씬 더 수익이 많다라고 봐야죠. 아, 그럼 양쪽으로 하면 좀 그래도 더 네. 풍성하게 네. 좀 이제 영상 쪽으로 관련해서 그렇게 또 먹방을 하는 다른 플랫폼이나 이렇게 생기면 예.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이렇게 주부르면 더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먹방만 해서 예.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BJ분들이 제 생각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수익자는 물론 있겠지만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네. 저는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아, 네. 평균적인 직장인들보다 수익이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앞으로 좀 점점 더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 좋은 현상이에요. 네. 좋은 현상이에요? 조금 더 비싼 걸 먹으러 갈 수 있는 또 네. 여지가 근데 비싼 거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 야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라면을 많이 먹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라면 진짜. 라면을 많이 먹어서. 저는 라면을 먹어야 될 본명이고. 참깨라면 이미 정복을 하셨고 다음 좀 라면 종류 되게 많은데 컵라면 이런 거는 뭐 좀 크림라면보다 좀 덜 드실 것 같은데. 컵라면이 양이 좀 작잖아요. 작죠. 네. 양이 작아서 만약에 먹으면 그보단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제 오늘 네. 취재를 오면서 저희 네. 아까 편집장님하고도 같이 카톡했잖아요. 예, 예, 예. 편집장님이 엄청 팬이세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네. 이분은 좀 다른 먹방 BJ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네.
과거에 또 강사 생활도 하고 네. 이렇게 뭐 구독자 수가 늘면은 또 기부도 또 하는 예. 좋은 또 일도 하시고 하니까 예. 이런 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다른 BJ하고 다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뭐 먹방이라는 게 뭐 많이 먹고 좀 뭐 상대방이 그런 걸 느끼는 건데 좀 그게 예. 좀 사회적인 어떤 저도 좀 좋아하는 것인데 기부를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데 그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좀 약간 좀 아니꼽게 바라보고 이런 시각들이 일부 있어요. 있겠죠. 일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뭔가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사회에 또 어떤 공헌할 수 있는 예, 방송이니까 예. 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았고 이게 그 좀 많아지잖아요. 이제 먹방 BJ들이 예, 예. 이게 사실은 청소년들이 제일 그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BJ라고 하더라고요. 네, BJ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유튜버 그렇죠. 뭐.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앞으로 엄청난 도전자들과 후배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텐데. 예. 네. 야식이님만의 어떤 살아남는 어떤 비법 이런 게. 아, 살아남는 비법이요? 다른 거 없고 그냥 뭐 저는 저는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뭐 좀 즐기면서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즐기면서 하는 편이고. 그냥 좀 최대한 편하게. 네. 그리고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지금 채팅창 좀 올려놨는데 좀 풀어드려야겠다. 우리 저기 우리 건빵 형님 누님들께서 여기 이게 지금 봐봐요.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이건 우리 팬님들. 그리고 흰색은 그 우리 건빵이라고 그래요 보통. 건빵 형님 누님들이라고 하는데. 네. 좀 다른. 그러니까 저기 별풍선을 선물하신 분들은 아. 저렇게 초록색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아, 네. 별풍선을 선물하지 않으신 그냥 우리 애청자분들은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뭐 저기 네. 이게 앞으로도 가야 될 그 식당이 많겠죠? 가야 될 어디가 많나요? 이제 앞으로 또 방송을 많이 계속 하셔야 되죠. 예. 네. 지금까지 해운고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또 찾아다녀야 되고. 예. 네. 뭐 야외 방송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야외. 집에서도 방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집에서도 방송 많이 하거든요. 네. 야외 방송 좀 이제 마라도도 가고 백령도도 가고 네. 제주도도 가고 네. 해외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아, 일본에서도 가서 방송하는 게 있었고, 예, 예. 얼마 전에 거기, 막 사이판에서도 사이판에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거기 인터넷이 너무 맞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인터넷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거기서 사이판에서는 방송을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을 조금 했는데, 네. 인터넷이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대로 방송을 못했었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운동선수처럼, 네. 나이를 좀 많이 먹어도 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그런 좀 10년 뒤에 어떤 야식인님이 예. 먹방계를 딱 제압하고 서태지처럼 딱 은퇴했을 때 그 후의 계획이 있으시다. 아, 그 후에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뭐, 그런 걸 본인의 어떤 동화를 하고 싶은 거 먹방 대학을 만든다. 아니 근데 10년 후에라고 해도 네. 음식은 제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인 이상 사람 죽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도 그 먹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양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아, 오늘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인데,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번 달 말에 이제 종이 잡지를 만들어서 서점에 배포가 되고, 예. 아, 요 잡지요? 아, 그렇지. 아까 보여주신 요 잡지. 요 잡지인데, 라메드라는 잡지인데, 예. 이제
라이프 잡지인데요. 우리 야식이님이 이제 요게 이제 요번 가을 겨울에 실려서 서점이나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초쯤이면 제가 공감 신문 라메드라고 라메드의 기사를 올리는 또 온라인 매체가 있어요. 예. 거기서 또 이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야식이님 먹는 모습을 주로 사진을 좀 많이 깔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팬분들은 거기서 또 다음 달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방송 하시는데 바쁘신데 시대 여기서도 박수라고.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예. 화면 이거 보면은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거야. 이거 봐. 어? 이거 봐. 아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새 잡지는 좀 단행본 같이 좀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화려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같은 것들을 조금 좀 사실 찍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요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포토그래퍼분들이 워낙 포커스나 하시니까.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예. 고등학교 서클에서 사진부를 했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사진 기자 이런 건 한번 해볼까? 그때 어렸을 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진 뭐 인화도 직접 해보고 막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사진 찍어서 축제 때 전시회도 하고 막. 옛날에 고등학교 축제하면 항상 사진부. 예, 예. 우리 항상 그러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러고 놀았는데 사진 학원도 그래서 한 달 다녀봤었어요. 네, 별로 했는데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먹방 같은 데 가서 또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찍을 수는 없겠구나. 좀 어렵겠구나. 먹방 어디가 제가 저를 찍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런 데 보면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도 이게 포토그래퍼처럼 옆에서 찍어주는 분들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혼자 다니시면. 아 네. 누구 같이 오면 찍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나중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아직 안 잡히셨죠? 다음 스케줄이요? 네. 다음 스케줄 전 먹방을 주로 이틀에 한번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그 다음날 또 바로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메뉴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뻔한 질문이지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라나는 그 먹방 BJ들을 위해서 예. 선배로서 그 뭐라고? 뭐 조언이요? 조언은 왜냐하면 아, 먹방 끝난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전 끝난 분들 지금 집에서 역시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 전 잘 모르겠는데, 끝난 분들이 많다면, 잘 먹어라. 다른 것보다는 저한테 가끔 카톡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제 핸드폰 저기 있구나. 카톡으로 연락, 저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야식이님은 뭐 먹방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셨냐고 뭐 그래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왜냐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뭐 돈을 벌려고 먹방을 한 건 아니었고 취미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먹방은 그 친구가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문자를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먹방을 새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99명의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먹방 꿈나무 여러분들 저기 먹방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한 끼 맛있게 오늘 먹어야 되겠다. 먹는 사람이 또 즐거워야지 시청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덜 느끼고 즐거워하거든요. 하게 되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뭔가 좀 직업적인 의식을 갖고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짜내 듯이 이렇게 하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약간 좀 즐겁게 행복하자 서로 다 같이 그렇죠.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기사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마무리. 자, 지금까지 우리 임준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